안녕하세요. 비프로 건반 기초 다섯 번째 시간. 저는 라이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얼굴은 안 보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알아본 거, 건반에 어떤 음들이 있는지 알아봤고, 코드를 알아봤고, 그리고 코드 자리 바꿈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마이너 코드, 메이저 코드까지 알아봤죠. 지난 시간, 아마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마이너 코드 만들기. 자, 여기 C키에서 마이너 코드, F에서 마이너 코드 해보셨죠? 기억나실 거예요. 보시면 C키에서 중간 음을 반음 내려서 마이너 키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블랙 건반을 눌러줬어요. 근데 오늘은 이 위에 블랙이 아닌 밑에 Y키, 하얀색 건반으로만 마이너를 한번 쳐볼 거예요. 제가 두 번째가 첫 번째 시간 때 아마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 첫 번째, 1번, 3번, 5번 손가락 사용해서 1, 3, 5를 눌러줬을 때 이게 C, 그 다음이 D, E, F, G, A, B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C키에서 D로 올라갈 때 이게 D 메이저가 아니고 D 마이너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음과 세 번째 음이 사이가 간격이 세 칸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세 칸, 네 칸.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음 간격은 네 칸. 그래서 세 칸, 네 칸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 반대로 앞이 네 칸이 되고 뒤에가 세 칸이 되면 메이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쳐볼 음은요. A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다시 또 D 마이너. 이렇게 해서 네 마디를 한번 다시 쳐볼 거예요. A 마이너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혹시 몰라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 엄지 손가락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을 정해주는 거예요. A 마이너가 구성음은 라와 도와 레예요. A, C, D. 자, 그러면 첫 번째 손가락을 라에다 놓죠. 이게 A잖아요. 그래서 A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바로 그냥 간격이 없이 눌러준다. 그러면 이게 A키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메이저가 되겠죠? 메이저 키가. 왜냐면 앞에가 4개가 되고 뒤에가 3개가 되니까. 하지만 오늘은 마이너를 한다 그랬으니까 앞이 세 칸. 뒤에가 네 칸이 되는 거예요. 라, 도, 미. 자, 이게 A 마이너입니다. A 마이너. 그 다음에 D 마이너는, 자, 요폼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엄지가 레로 가게. 자, 이게 D 마이너입니다. E 마이너는 바로 한 칸만 더 가면 돼요. 이게 E 마이너예요. 그러면 A 마이너, 둘, 셋, 넷, D 마이너, 하나, 둘, 셋, 넷, E 마이너,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는 거죠. A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다시 또 D 마이너.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코드 자리 바꿈. 코드 자리 바꿈을 해야 돼요. 악보를 보시면 앞에 영어로 써 있고 슬래시가 돼 있죠. 슬래시가 돼 있고 그 뒤에 또 숫자가 써 있어요. 그거를 코드 자리 바꿈이라 그래요. 그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 알파벳이 뭐냐에 따라서 베이스가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A마이너에서 D마이너로 가자니 너무 또 멀죠. 저희는 또 귀찮은 거 너무 싫어요. 귀찮으니까 쉽게 가자고요. 그죠? 쉽게. 그럼 A 마이너인데 다음이 D 마이너예요. D 마이너에 보니까 무슨 음이 있죠? 라가 있어요. 라가. 이 라가 A 마이너 라하고 똑같죠. 베이스가. 그러면 이 D 마이너에서 라를 앞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하고 파를 눌러주는 거죠. 레하고 파는 이 3번하고 5번 손가락에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자, 그리고 엄지로 라를 눌러준다. 그러면 이게
D 마이너가 되는 거죠. D 마이너 슬래시 A로 돼 있을 거예요. D 마이너 슬래시 A. 왜냐하면 A가 요 베이스 음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악보 보시면 D 마이너 슬래시 A 돼 있다. 그러면 이 D 마이너 코드를 그냥 D 마이너 기본으로 치는 게 아니고 엄지를 베이스로 A로 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D 마이너 다음에 E 마이너가 나왔죠. E 마이너 슬래시하고 B를 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E 마이너 슬래시 B. 그러면 엄지 손가락이 B 키로 가야겠죠. B 키는 C. 그리고 D 마이너에 들어가 있는 음들, 그러니까 E 마이너에 들어 있는 음들은 미 솔시죠. 미 솔 시. 근데 C가 베이스로 왔어요. 그쵸? 그럼 C를 빼주고 미하고 솔을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엄지로 C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F하고 G, C하고 F하고 G. 제가 C에서 F로 가서 G로 갔다가 F로 왔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때 저 똑같이, 저는 귀찮은 게 너무 싫어요. 편하게 가야 돼요. 뭐든지 편해야 돼요. 그래서 C키에서 F를 바꿔주는 걸 했었어요. F코드짜리 바꿈. 그 다음에 F하고 G는 바로 한 칸 차이니까 그냥 한 칸만 뒤로 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C, 둘, 셋, 넷, F,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가서 G, 하나, 둘, 셋, 넷, 다시 F,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와 똑같아요. 오늘 하실 것도 A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자, A 마이너 했죠. 그리고 아까 제가 D 마이너를 똑같은 A니까 레파, 요거 두 개만 손가락 바꿔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A 마이너에서 D 마이너 슬래시 A로 됐죠. 그럼 E 마이너, E 마이너는 D 마이너에서 E 마이너까지 하나 차이에요. 그리고 또 슬래시 B가 돼 있어. 그러면 E 마이너 슬래시 B니까 B 키가 베이스인 거예요. 그 바로 옆으로 한 칸씩만 가면 돼요. 자, 이게 바로 E 마이너 슬래시 B 자리 바꿈이죠. 자, 그러면 A 마이너에서 D 마이너 슬래시 A로 갔다가 E 마이너 슬래시 B. 자, 아까 처음에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랑 또 여기서 바로 앞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쳐볼게요. A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D 마이너. 우선 기본 폼으로 쳤을 때 하나, 둘, 셋, 넷, D 마이너 하나, 둘, 셋, 넷, E 마이너 하나, 둘, 셋, 넷, 다시 D 마이너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네 마디가 되는 거죠. 그럼 코드 자리 바꾸면서 때는 자, 하나, 둘, 셋, 넷, D 마이너 하나, 둘, 셋, 넷, E 마이너 하나, 둘, 셋, 다시 D 마이너 하나, 둘, 셋, A 마이너 하나, 둘, 셋, D 마이너 하나, 다시 D 마이너.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첫 시간부터 계속 이렇게 들으셨으면 똑같은 거예요. 음악이란 게 그래요. 반복과 반복.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주면서 또 반복하는 연습을 또 계속 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마이너 키와 또 메이저 키를 섞어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